민주노총 전국 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 불편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전체 소비자 상담은 44,500여 건 접수돼 전월보다 19%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전체 상담 건수는 감소했으나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각종 일반 화장품은 전월 대비 10.2%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는 8.5%로 뒤를 이었습니다. 택배 화물 운송 서비스는 택배사 파업으로 인한 배송 지연으로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.